오후의 뉴스입니다. 원인철 합창의장 후보자가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원 후보자는 1992년 서울 도봉구에 있는 장인의 빌라에 전입신고를 했고 2000년에는 서울 성북구의 처형아파트에 주소지를 옮겼습니다.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원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가 이번 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.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소상공인, 자영업 등 취약계층과 업종을 우선 지원하는 데 집중해 안정된 재원으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6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은 오늘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27만 4천 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. 해외에서 수억 원대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. 검찰은 지난 5월 양 전 대표를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. 60초 뒤에 돌아옵니다.